이유는 날이 갈수록 더 높은 수준의 무언가에 목말랐다. 강력한 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그녀가 선택한 것은 탑스타들의 전유물 망원이었다. 평상시에 어떤 본인이 원하는 워너비의 몸매가 있으세요? 저는 골반 이렇게 첫바지 스키니지 딱 잘 어울리시는 분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좀 외모에 컴플렉스도 많고. 본인의 몸매에 만족을 못한다는 어이없는 망언. 탑스타들의 전유물인 망언 종결자 대열에 합류한 것도 모자라 겸손한 이미지까지 더하는 센스를 보여줬다. 이쯤 되면 마음 놓고 즐길 만도 한데 완벽주의자 아이유는 여기서 한 번 더 쇠기를 박았다. 처음으로 데뷔 무대를 가졌어요. 근데 첫 마디를 부르자마자 욕이 막 야 연습은 하고 왔냐 막 이러면서 돼지 같은 게 막 이러고. 바로 이 무대가 문제의 욕설 신고식 현장. 그녀가 막말과 욕설에 상처받던 지난 시절을 떠올리며 그날 밤 수많은 오빠와 삼촌과 아저씨들은 안타까움에 한숨을 내쉬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 잡지까지 접수. 표지 모델로 청순한 매력을 뽐내기도 했고 졸업사진까지도 화제가 되었다. 음악도 연기도 패션도 일거수일투족이 이슈가 되어버린 20살의 스타 아이유. 항상 밝은 소식으로 기쁜 소식으로 인사드리는 아이유가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일간의 이슈메이커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아이유.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멋진 활약을 기대해본다. 더 많은 뉴스를 원한다면 Go to eNews 24.net